에베소에 입성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신묘한 기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나요? 바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을 쫓아냅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 기적의 사실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점을 치던 무당들, 마술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점을 치고 병자를 고치려고 하고 귀신도 쫓아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효능이 없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에베소 전 지역이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그 말씀의 세력이 강해졌다. 이것이 기적으로 일어난 에베소 지역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19장 21절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약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에베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이 강해졌다.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다음 스텝입니다. 그 다음 선교 전략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선교할 때는 예루살렘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선교 전략을 짜거든요. 그러나 지금 선교 중입니다. 에베소라고 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선교 전략을 짜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당연하죠. 예루살렘 총회에 선교 보고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선교 전략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어 성경에는 must 동사를 써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열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안 됐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상기해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를 다 방문을 하고 아가야에 개척했던 교회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개척했던 교회를 혹시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내려갔죠. 그리고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서 그 유명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어디에서 섰을까? 추론을 해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아마도 그 당시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받고 내려왔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의 정세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동역자가 되잖아요. 결심을 한것 같아요. 로마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선한 동기를 부여받았던 것 같다. 동역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움직여 나갑니다. 어설픈 동역자가 있으면 둘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로마로 입성합니다. 이 결심을 한 3년 이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바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이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입성을 하는데 어떻게 입성하느냐? 정상적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인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2년 동안 같은 연금을 당해요. 로마에서.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비전과 계획을 세워놓고 단 한 번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선교의 열망이, 비전이, 계획이 성취됐지만 방법론에서 이상해졌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워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계획을 세운 것이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이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비전과 계획인데 완전히 그 방법론이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안 될 때 실망할 이유도 없고 잘 될 때 폼 잡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방법론이 너무너무 틀려요. 성경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간 게 바울이. 왜냐하면 같은 연금을 당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것이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 같은 연금 상태에서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로마에 있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바울이 있는 장소로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헤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증거가 돼요. 로마가. 그것도 2년 동안 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 바울이 직접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 자, 이 일이 결심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저 지금 19장 21절에 읽었던 장소로 바울이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그 기간이 약 9개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 적지 않은 이 소동은 큰 소동이라는 거예요. 폭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폭동과 같은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선교 전략을 계획을 하고 소망을 품고 비전과 계획을 세웠는데 왜요? 느닷없이 그때쯤 바울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그때쯤에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 어떤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제 눈치채셨지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어떤 일을 했어야 하냐면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 직공들하고요, 그 만드는 사람들하고 그걸 판매해야 되잖아요. 상인들.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킬 계획을 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 장사가 잘 안 된다. 아데미 신전을 팔아서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아데미 신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에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때문에 여기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고 거기다가 아데미 여신, 종교신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집회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이 바울이 아데미의 신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 신전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이 집회 소동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결정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19장 26절 보십시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기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런 도, 이런 복음, 이런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신이 아니고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짜라는 겁니다. 이 아직 이제 안 가봤는데 이제 갈 기회가 있겠죠. 이 아테네, 에베소 신전 있는 곳에 7대 불가사이라 그래요. 그 정도로 잘 지어놨습니다. 그 아데미 그 신상을.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 모형을 파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에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가면서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사가는 거예요. 그 집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회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는 무슨 공공장소에 갖다 놓기도 하는 거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5월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축제를 해요. 그 신전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데미 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랬으니 소동이 날 만도 하죠. 경제가 불안하고 또 아데미 신을 모욕한 것으로 싸잡아가지고 집회의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이런 얘기 안 하고 적당히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데미 신을 당신들이 섬기는데 나도 신을 하나 소개하겠다. 내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다. 이 신도 한번 믿어봐라. 아데미 신도 믿어보고 이 신도 한번 믿어봐라. 이 적당히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예수 신상은 신상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신들과 유사한 신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신상품이 개발이 돼가지고 더 많이 팔려나가고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든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돼서 증거되면 누가 좋을까요? 듣는 청중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받아들이기에.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요. 거기다가
인간 애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 보십시오. 변질을 시켜서. 인간 애가 좀 더 나가면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쓴다. 이 복음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플러스 시키는 것이 성소수자들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지금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세계가 너무나 힘들어지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복음이 변질된 곳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동성애를 최초로 허용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1989년에 있었습니다. 스웨덴 갔을 때에는 시청사 들어가면 사진도 보내줬죠. 거기서 노벨상 시상식 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노벨 평화상 시상식하고 12월 10일 날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서 거기 가서 이제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가서 밟아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고 왔으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변화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덴마크는 이 1989년에 동성애를 허용을 하고 스웨덴은 언제 동성애를 허용했을까요? 스웨덴도 동성애를 허용합니다. 1995년입니다. 스웨덴은. 그런데 스웨덴은요. 1995년에 동성애를 허용하고 합법화합니다. 법률 조항에 넣는 겁니다. 동성애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2009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스웨덴이. 덴마크는 2012년에 합법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그 사진도 보내드렸듯이 덴마크 시청 딱 들어가면 동성애 결혼했던 사진들을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동성 커플이 어떤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지 그 시청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자리 빈 자리를 하얀 판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군가 갖다 동성애 결혼하면 거기다 걸어 놓을 겁니다. 자, 이게 합법화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 결혼 주례를 안 했다. 이것도 법적으로 다 걸리는 겁니다. 유럽은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유럽 16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합니다. 우리나라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10월 27일 날 동성애 합법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이잖아요. 총회가 다 결의했습니다. 통합 측도 결의했고 합동 측도 결의했고 그냥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성도들이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으로 모입니다. 정치 집회가 아니고 동성애 이런 문제로 항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해버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휘청거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변질이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 복음인지 아닌지를 나중에는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에베소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에베소가 국교, 덴마크 국교가 캐톨릭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스웨덴은 스웨덴의 대표 종교는 카톨릭이 아니고 거기도 기독교예요. 덴마크는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예요. 국교가 뭔지 알죠?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복음주의 루터란 처치가 국교입니다. 그래서요. 이반젤리칼 루터란 처치입니다.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가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에 승인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국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국교이기 때문에 덴마크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국교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 목회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국교이기 때문에 막지를 못해요. 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을 섬겼다. 이것은 국교와 같은 겁니다.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덴마크에 가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귀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했다.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게 하나의 구호가 되는 거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면 거기에 뭐 또 군중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뭐길 가던 사람도 모이고 나중에 보면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집회가 왜 열리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보십시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 들어가는지라. 여기 연극장은 타완형 극장이 아니고 반토막난 그런 극장을 말합니다. 야외 극장을 말합니다. 이 야외 극장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만 5천 명을 수용을 해요. 이 감이 안 오시겠죠? 저 진은숙 권사님 때문에 헐리우드볼 다녀왔거든요. 그 헐리우드볼 좌석수가 18,000석입니다. 그러면 2만 5천석이면 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다 모이지 않았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몰려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얘기하면 외치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같이 억눌려 갖고 군중 심리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덴마크 시내를 가는데 막 소리를 막 치고 막 연호를 합니다. 이게 뭐지? 지나가다가 슬쩍 들어가 보는 거예요. 덴마크 말로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태극 같은 걸 막 흔들고 국기 같은 거를 내용을 뭐 써놓고 막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 반대 집회였습니다. 그때쯤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막 전쟁 그 반대 시위가 있어요. 계속 구호 외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저 같은 사람처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연극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고 있었다. 근데 가이오와 아리사고가 붙들려 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입니다. 아리사고 훗날 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바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동역자 사역자입니다. 평신도인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리사고가 그림자처럼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 직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사고입니다. 거기 이제 모였잖아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독교는 당연히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군중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유대인 집단에서 한 사람을 살며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밖으로 내밀어냅니다. 좀 변명 좀 하라고. 유대인은 이 소동과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소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는데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냥
나가는 그 상황도 그렇고요.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누가 해결을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40절 41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누가 말하는 거죠? 서기관이 말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행정관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관할했던 서기관이 이 집회는 불법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잡아온 이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단 한 번도 아담의 신을 위해서 신을 향해서 모독한 일이 없다. 사실이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고소하면 어떡할 거냐. 쌍방 고소가 되고 복잡해진다. 이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이 불법 집회를 이야기하고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래서 끝나요. 너무 허황하죠? 아니, 연극장에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현장, 이게 폭동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나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 아니고 2만 5천 명이 모이는 연극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서기관 한마디에 이처럼 이 모임이 흩어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에베소를 관리했던 서기관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너무나 큰 사건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두람나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결론에 다다른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기대를 합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무당과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결론이 납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아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소동이 또 일어납니다. 이상하잖아요. 두 가지 결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지적으로도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세상 겁날 것도 없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이 일이 있은 후, 그 다음날,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팔이 뒤꿈치에 넘어져서 넘어진다니까요. 팔이 뒤꿈치에 넘어져요. 넘어지고 너무 기분 나빠해요. 분노가 솟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내 속에서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내가 세력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지방 넘어가다가 팔이 뒷다리에 넘어져가지고, 그 은혜를 왕창 쏟아버려요, 거기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럽니다. 두 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들은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사실적으로도.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만약에요, 성경이 이두 사람이 잡혀갔다고 기록을 안 했으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냥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땠는가요? 바울은 두 사람이 잡혀갔는데 다리 뻗고 잘잘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 가려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 주위에서 막아요. 거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바울을 제자들이 막고, 복음을 들었던 관리들이 막고, 동료들이 바울이 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액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헌신은 헌신다워야 된다. 섬김은 섬김다워야 된다. 믿음은 믿음다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서기관을 들어서 쓰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바울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동지들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엉뚱하게 서기관이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보셨잖아요. 너무나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움직이는 폭력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군중 심리로 움직여지는 집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험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